그렇지. 재밌게 때리기. 자, 단동이 많이 하는 거. 예. 역잡기 하려다가 맞아버리죠, 요런. 저도 가일이 죽해. 근데 저도 북해. 술벽에도 북해. 요렇게 캔. 바이슨 한번 해볼게요. 재밌어요. 일로 와. 자. 잡으려고. 와, 막 밀고 들어와, 바이슨. 자. 요렇게. 도망가고. 자, 잘한다. 와, 참았어! 와, 굉장히 발랄한 친구인데 참아? 그렇죠. 흔들어도 됩니다. 재밌게 하면 돼요. 국회전이에요. 뭐야, 왜 안 해? 자. 뭐하냐, 술병아! 어, 왜 이래? 너 왜 그래? 너 튕겼어? 안 튕겼는데? 자. 아, 바로 잡어. 어, 또 잡으려고. 일로 와. 자, 요렇게. 흔들면 두 배.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자, 우리 술병이. 검은 캔이 부캐라니. 에이, 질러 먹어, 그냥. 인생 뭐 있어, 술병아. 오! 자. 와, 바로 잡아버리고. 와, 승용권 안 나갔어요. 자. 던져버리고, 아, 못 던지고. 캔이 데미지가 확 그래서 좋죠. 아유, 강태풍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왜 빨간색이야. 바이슨이 상성이 가을에게 약하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고수급에서는 바이슨이 약할 수 있어요. 정상급 유저한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튕기고 들어와, 친구야. 이거 막을 수 있어. 한번 더 잡고. 또 잡고. 자, 도망가고. 그렇지, 보고 승용. 자, 검은 캔을 골라야 되는데 빨간 캔이 골라졌어요. 자, 까오폭네임. 서풍. 자, 그렇지. 자, 아, 재밌게. 야, 뭐 이게 안 맞냐? 자, 이렇게 빨간 캔도 간지인 노여미님, 재현님, 검은 캔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그냥 검은 캔이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정인에 있을 때부터 항상 까만 옷을 입고 했어요. 예. 제가 검정색을 좋아해요. 실제 옷 입는 것도 검정색 남방을 되게 좋아해요. 긴팔 검정색 남방을 반팔로 접어서 그렇게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부터. 아, 야, 이게 이런 아다리가. 아이구야, 잘못됐다. 예술병 걸리면 아트 핫도그 먹으러 감. 노사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돌리고. 자, 뛰다가 멋있게. 예. 정인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뒤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선풍가 CPS 없을 때부터 했어요. 지금은 CPS 큰손
승룡이지만 그때는 짝발하고 바로 승룡했습니다. 요렇게. 자, 도망가고 미끄러져봐 친구야. 술병아. 자, 최근에 4대4 한중전에서 활약을 했던 미끄러져. 더, 오, 뭐야, 내가 던질라 그랬는데. 요렇게. 자. 자. 자, 가만히 안 있고. 형, 안녕. 심규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빨간 캔이 더 잘 되네요. 이제부터 빨간 캔으로 바꿔야 되나? 정일에도 빨간 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니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지. 보고 승료. 오오오야, 큰일 날 뻔했어. 이러고 있다 던져버리고. 우와, 이것도 빨아잡어? 대단하다. 잘한다. 자, 요렇게. 와, 요걸 또 재밌게 주. 아이고, 승룡 안 나갔고. 그니까 빨간 캔이 됐어요. 빈승킨 같은 아빠가 다른 바이슨들을 못하네요. 술병이도 부캐예요, 바이슨이. 자, 이거 막을 수 있어? 아, 잘 막네. 야, 그걸 또 그렇게 잡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질러 먹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어, 너 나 봐줬어 지금. 어디서 장난질이야. 한 번 더 뛰어. 와, 깡따고 보소. 그냥 막 잡아요. 일로 와. 어딜. 와, 또 잡어. 아, 잡기 엄청 좋아요 우리 술병이. 정에서 실제로 습하다가 협회가 많이 일어났나요? 그럼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서재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심한 밤, 밤이었다고 어제.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좀 충전을 하느라고. 막을 수 있어? 와, 큰 손으로 일부러. 아, 대박. 자, 서 있다가. 아, 나이스. 자, 일랑님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일랑님 오셨고, 야쿠수기님도 오셨네요. 자, 술병이와 재밌게. 예, 뭐 내가 너를 꼭 이길 거야, 널 죽일 거야, 뭐 요런 느낌보다는 재미나게 해볼게요. 자, 와, 아, 이거 어쭈? 어? 잘한다. 아, 참. 자, 술병이도 잘해요. 술병이도 부캐. 저도 부캐. 와, 또 이 친구가 잡어. 그렇지. 요렇게. 자, 승용. 최병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제자리 점프. 와, 기다렸어 술병이. 아, 나이스. 킹오브에서도 정인, 장인 하던데 그렇게 유명한 오락실이었나요? 그쵸. 게임의 거의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킹오브 뿐만 아니라 뭐 철권, 스파, 리듬게임, 심지어 그 450가지 게임,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장인들이 많았어요. 걸고. 와, 그냥 와서 잡어. 또 막어요. 자, 아마 정의는 인재들이 모이는 풍수지리학으로도 설명이 힘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오락실이 환경이 쾌적하고 뭐 깨끗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이거 큰 발 걸어야겠다. 아, 뒤로 들어왔어. 자. 아, 승룡 안 나갔어. 자, 청풍님 어서오세요. 아니에요, 술병이는 제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예, 이 친구는 오프라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더 어려요. 예, 샤프라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쵸, 노량진 고시원. 자, 조금 수위를 올려가면서. 미끄러져? 안 미끄러지네? 자, 빠루님, 검캐님 오락실 가실 때 보디가드 데리고 가야 할 듯. 거기서는 요렇게 게임하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그렇지, 요거 걸리라고 역잡기 하라고 요거 했죠. 예, 이거 단동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요거. 예, 정으로 선풍각 두 번 하면 됩니다. 아유, 우리 진원이 왔고, 반가워 우리 진원아. 매미가 수원선운단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프리슈팅님 안녕하십니까. 존잘거북캣님 안녕하세요. 너 뭐하냐? 야, 너 왜 이거를 하고 있어? 너 바이슨이야? 어, 바이슨이야, 바이슨. 자, 잘못 골랐어요. 예, 제가 어저께 그 조이트론에서 저기, 그쵸, 유료 광고를, 예, 후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돌아다니는 사진을 하나 구했어요. 예, 이게 15년 전 사진인데, 환상유님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글에 돌아다니는 거라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거 그 당시 15년 전이면 거의 27살 때 그 얼굴이에요. 지금 얼굴로는 도저히 우리 형님들한테 신뢰가 갈 것 같지 않아서, 예, 좀 사기를 좀 쳤습니다, 형님들한테. 예. 자, 쇼자고 11대 5로 이겼다고. 대박. 아, 잘한다 우리 진원아. 야, 잘한다. 일로 와. 어, 스턴이 안 돌았어. 자. 아, 저거. 자, 좀 집중을 하면서 할게요, 이제. 산타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미끄러져. 아, 썰매 잡기. 어? 야, 뒤로 떴는데. 자, 81년 닭띠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엄청 동안이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아유, 말도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형님들께 좀 사기를 좀 쳤어요. 예, 지금 얼굴은 15년 동안, 예, 완전 잘못되게 변해와서 공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 실사죠. 한 15년 됐습니다. 예. 던져버리고, 일로 와. 자, 이렇게. 와! 타이밍 너무 좋았다. 잘합니다. 술병이도 만만치 않아요. 예. 오늘 쉬고 내일 한중전 준비. 자, 그리고 내일 3대3 매치가 있어요. 재밌는 3대3 매치. 우리 케빈 형님께서, 예, 만들어주신. 파진차님. 파리오사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자. 야, 무조건 잡어, 얘는. 일로 와. 어디 속이려고. 한 번 더 뛸게. 한 번 더 뛸게. 한 번 더 뛴다. 한 번 더. 자, 잡으려고. 요렇게. 검은 캔 결혼하고 역변했어요. 스마트 파머 반가워. 어서 와. 에이, 질러먹어 그냥. 그렇지, 걸렸어. 재밌게 죽이기. 자, 시원하게. 예, CPS로. 맞아요, 안경을 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안경을 계속 끼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렌즈를 낍니다. 예, 지금은 렌즈를 끼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나이가 81년 닭띠 43입니다. 예. 자. 일로 와, 일로 와. 도망가자.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도망가야죠. 요렇게 또 때리고. 자, 다시 등용. 예.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힘들답니다. 예, 결혼하고 뭐 완전히 그냥 잘못됐죠. 아, 굳이 그렇게 공개를 하고 싶지가 좀 않아요. 던져버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자리도 잡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예. 아직까지는, 예. 아이고, 진원아, 고맙다. 멤버십까지 고마워요. 제가 멤버십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멤버십을 오픈을 했어요. 예, 형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주셨고, 제가 노골적으로 계좌는 까기 좀 그렇고, 소소한 금액인데, 원하시는 분들만, 검은캔 더 저기 해! 멤버십 가입해줄게! 용돈 벌어! 요러시는 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아, 지금 역작기 안 하네. 어? 어서 또 조라방정을 떨고 있어. 일로 와. 자, 철딱선이 없이 우리 술병이 앞으로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벌어버린데 느려. 아우, 썰매 잡기 다 실패하네, 이거. 야, 막 밀고 들어와요. 아, 마늘님도, 아,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고마워, 진원아, 우리 마늘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려요. 야. 날라와야지, 그렇지. 자, 한 번 더 던지고. 아, 이걸 또 맞아주고 잡게 하려고 큰 손을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자, 고라파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결혼은 쉬운데 같이 사는 게 힘들죠? 서로 힘들어요, 맞아요. 아, 이거 뭐야. 거리가. 그렇지. 미끄러져! 자, 큰 발 하다가 점프 조심해야지. 자, 시원하게. 자, 시원하게 때립니다. 자, 매미가 수원수원 운다니, 멤버, 자. 죄송합니다, 형님들. 예, 멤버십도,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예, 저도, 예, 하게 됐어요. 유튜버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재밌게 때리기. 자, 단동이 많이 하는 거. 예. 역잡기 하려다가 맞아버리죠, 요런 거. 근데 아까는 뺑뺑이가 돌았는데 재미나게 때렸습니다. 자. 오, 아구창. 앉아있다가 던지고. 뒤로 뛰면서. 자, 미끄러져. 미끄러져! 아하하하하!
대박. 야, 잘못됐다 이거. 큰일났다. 언젠가 천안 쪽에 작업 나가면 블랙헤님 볼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면은, 예, 그쵸. 또 잡으려고. 미끄러져봐. 그렇지, 썰매잡기. 아, 한동안 썰매잡기를 너무 안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아구차. 오! 사이코가 나왔고. 튕기고, 이렇게. 일부러 튕긴 거거든요, 구석에서. 선풍각으로 튕기게 되면은, 이 친구는 충전하면서 맞게 되면은, 저렇게 같이 떨어져서 저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마늘님. 아, 이걸 못 잡았고. 그렇지. 아, 또 바로 잡아버리네, 이 친구. 와, 막았어. 일로 와, 내 구석으로. 어, 야! 왜 점프 안 해? 이거 점프해야 되는 건데. 아, 인천에서 천안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한 남성이 13만원을 내지 않고 도전은. 이거 거북해 형님 아니시죠? 아니, 왜 천안으로 와, 그 양반은, 또. 어? 그렇게 치사하게 그걸, 요금을 내야지, 그거를. 자, 저런 사람 얄미워요. 꼭 음식점에 가면은 먹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 또. 자, 요렇게. 굉장히 열받죠. 택시하는 분들 진짜 저렇게 하고 치면 13만원 한치를 어떻게. 와, 13만원? 그거 엄청 큰데? 음식점에서도 13만원이 엄청 큰 금액인데. 자. 자, 이 친구는 역잡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겐소쿠님 오셨군요. 자, 거마 10시 요정 겐소쿠 왔다 출첵. 어제 것까지 묶고 따블로 가. 자, 감사합니다 겐소쿠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에게 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자, 멀리서 100m에서 바라만 보고 지나갈게요. 거마 겐소쿠 왔다 출첵 아닐 거예요. 그분 흰색 티 입었어요. 자, 너. 아, 자, 자, 이거 왜 맞아 너? 자, 멋있게 죽이기. 자, 이러고 던져버리고. 예. 자. 자, 요것도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아, 요런. 자, 리로루가님 어서오세요. 아이구야, 주여, 잘못됐다. 자, 천안시부 캔 멋있당, 멋있어, 최고야. 너가 더 멋있어, 너가. 너가 진짜 더 멋있어. 대단해. 진원이가 저보다 캔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뭐, 멘탈도 너무 좋고, 화끈할 때 화끈하게 하고. 그렇지. 자, 어디 뒤를 보고 있어. 나 뒤치기 잘해. 자. 아하, 이거 안 날리네. 기다리네. 도망가. 자, 역시 술병. 아이고, 술병이답게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저 별 달았어요. 아, 고마워 진원아. 아이고, 고마워.
별까지 달아주고 원스타. 흠, 뒤를 치신다. 그렇지, 요거 나올 줄 알았죠. 제대로 걸렸다 중발에. 아, 다시 선봉각했는데. 이거 반대로 승용하면 되는데 이 친구 점프를 하네. 제자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긴 저수무명보다도 겸손한 사나이 이긴원캣님. 자, 바이슨 활배 뭐 거의 이선호급이에요. 그렇지, 보고승용. 어! 아니, 세상에, 승용이 안 나갔는데 또 하필이면 앉아서 맞아가지고 요런 일이 생겨. 자, 오늘 쉬고 내일 한중전 하려고. 내일 굉장히 빡센 경기가 있습니다. 3대3 매치. 진원캔, 디벨로퍼, 저, 서풍, 광명, 배차가 나와요. 와, 이거를? 끝났다. 재밌게 때리자. 자, 요렇게 죽이기. 예. 단동 위주로 쓰는, 선풍각 콤보. 자, 내일 한중전 3대3 있습니다. 이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빡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 아, 니가 먼저 던졌어. 일로와. 어디서 그런 짓을. 자. 아, 슬라이딩 타임. 에라, 질러먹어. 잘못 질렀다! 선풍과 콤보 죽이죠. 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선풍과 콤보가 구석에서 약선풍각으로 간 다음에 똑같이 정으로 중선풍각 하면 됩니다. 내일 단체전입니다. 3대3. 자, 일랑님도 다음에 한번 같이 해요. 자, 미끄러져. 점프를 뛰네. 와, 이거 그냥 잡어. 다시. 와, 요번에 큰 손. 보는 눈이 되게 좋네. 야, 또. 야, 또. 안 해, 안 해, 안 해. 자. 야, 왜 자빠져? 자, 요렇게. 안녕하세요, 검은캐님. 음악 듣고 걸어보자님, 어서 오십쇼. 주캐전이죠. 맞아요, 주캐전입니다. 자, 이 친구 실수. 자, 끝났네. 야, 이거 이렇게 끝나면 싱거운데. 큰 승용으로 마무리. 자, 재밌게 했어요. 666 고마워 친구. 자, 재밌게 했습니다. 아유, 술병이랑 역시 캔을 하면은 빨리 끝나. 24분 만에 끝났습니다. 30분도 안 걸렸네요.